잠과 꿈의 명상. 책 제목이에요. 잠과 꿈의 명상. 누가 지었냐면요, 텐진 완결 림포체. 이름이 좀 길죠? 텐진 완결 림포체. 이분은 그 미국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책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고 또 꿈으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꿈요가죠, 꿈요가. 꿈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꿈으로 그할수 있는 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우리가 3분의 1은 잠을 자잖아요. 그 잠을 이제 수행으로 그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잠을 자면은 보통 또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꿈 수행이죠. 근데 이거는 이꿈 수행이 꿈요가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만년 이상의 그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전통을 갖고 있는 거죠. 꿈수행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꿈요가, 꿈수행. 생소한데 이게 만년 이상의 그 전통을 갖고 있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잠과 꿈의 명상 이 책은 한번 그 볼만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볼만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텐진 완결 림포체 이분은 이제 그 라마라고 불리우죠. 라마라고. 최고의 칭호를 갖고 있어요. 티벳 불교의 최고 경지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게쉐라는 게쉐가 그 티벳 불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게쉐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그 게쉐 그 칭호도 받았죠. 그리고 라마라고도 불리고 라마라는 그 뜻은 그 뭐예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스승. 종교적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라마가. 그래서 티벳 불교는 이게 라마 불교라고도 해요. 라마 불교. 티벳 불교는 라마 불교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티벳 불교, 라마 불교. 하여간 이 불교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인도 종교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독교도 그 안에 보면은 수천 년이 올라온 수천 년 내려오니까 다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파가 나오고 많은 사상이 나오다 보니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해지고 다양한 걸. 어떻게 보면 풍부하니까 좋은 거죠. 풍부해지니까. 다양한 사상이 덧붙여지고 풍부해지니까. 좋은 겁니다. 그걸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종교도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꿈틀대면서 계속 역사가 가면서 더 풍부해지고 또 어떤 때 쇠퇴도 하고 어떤 때막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잠과 꿈의 명상 이 책은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볼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분의 1이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잠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잠을 수행으로써 이용해보자.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이 꿈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인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인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이라는 이말 속에 굉장히 허무하다는 말을 좀
갖고 있을 수 있죠, 선입견으로. 장자가 인생은 꿈이다, 뭐 이래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이라는 게 허무하다는 이런 어떤 뉘앙스도 풍길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꿈 수행을 하다 보면 그 허무하다는 거가 아니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절대적인 어떤 존재와 만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호호포노포노의 그 휴렌 박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궁극적인 실제 무 그거와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그 절대자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만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꿈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림포체는 본이라는 티벳의 그 민속 종교가 본이에요. 본 종교가 있어요. 그거에도 아주 정통하고 또 불교에도 아주 정통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좀 탁월한 사람이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